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저희가 나섰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으로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로 되돌려드리는 건강한 다이어트 솔루션. 자, 그동안 화제가 된 의뢰인들을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드디어 이분이 비서로 나설 차례입니다. 비석의 AI 한비석, 네. 오늘의 의뢰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모실 의뢰인은요, 줄여주는 비서들 최초로, 예. 최초로 남성! 아! 남성! 아! 남성 의뢰인입니다. 진짜요? 됐다, 때가 됐다. 최초네. 아니, 제 주변에 남성분들이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 뷰티에 솔직히 관심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분의 지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네. 저 메이크업실인데? 응? 뭐 배우인가? 저희, 저희 어깨, 같은 어깨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을 빼고 싶은 뚱뚱한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는 개그맨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 개그맨. 아주 작은 역할이어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아, 귀여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걷는다 하셨구나. 연극 그런 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전에 친구랑 먹자 골목을 지나갔어. 근데 음식점 나올 때마다 야, 거기 맛있냐? 야, 저기 괜찮지? 묻더라. 몰라! 안 가봤어! 나도 여기 처음이라고! 옛날 개콘 스타일이다. 나도 그냥 가까운데 먹으러 가! 대충 시켜서 대충 먹는다고! 잘한다. 저런 캐릭터들이 꼭 있잖아요. 맞아요. 밥 먹고 카페에 갔어. 아메리카노 하나요 했더니 직원이 네, 아메리카노 하나랑. 뭐? 주문 끝났어? 그래, 빨리 쳐다봐. 뚱뚱하면 뭐 배 채울 것도 시킬 줄 알았냐? 커피만 마시고 나갈 거야. 아유, 관객들 뒤집어진다. 아유, 우리 의뢰인 샌드위치 하나 샀어. 딱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야, 그만 먹어. 그렇게 먹으니까 배가 나오지. 돼지, 돼지. 첫끼야! 첫끼라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 하나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나나 이러고 있는데 뭘 한다고 치카야! 근데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싸하죠, 분위기가? 배가 별로 안 나왔는데. 그러게. 저 사람 그렇게 안 뚱뚱한데? 어?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네. 그만. 개그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게 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 딱 통통하셨구나. 네. 좀 많이 뚱뚱해야 되는 역할인가 봐요.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또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는 듯 했죠. 아. 그럼 어떡해? 더 찌우던가. 더 찌우던가, 더 빼던가. 그래서 찌우셨나? 어떡해. 팀 분위기 안 좋아졌다. 뭐야, 선배님도 무서워. 어떡해. 야, 용기서. 네. 놀러 와봐. 기서가. 네. 너 개그가 하고 싶긴 하냐? 예, 하고 싶습니다.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아... 우리 둘 다 너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어? 죄송합니다. 야. 예? 이 바닥에 똥보는 많아. 이도 저도 아닌 돼지 새끼일 거면 그냥 살을 빼던가. 저렇게까지 얘기해? 아니면 개그를 관두던가. 죄송합니다. 에이, 선배 왜 그래요? 그러다 제가 울겠어요. 이거 다 너 때문에 하는 소리다. 진짜 잘 생각해봐. 예.
이건 정말 생존이랑 커리어가 걸린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일과 직결돼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또. 그치. 정말 개그맨을 꿈꾼다면 이제 찌우셔야 되는 건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근본 없는 뚱보 캐릭터. 저에게 주어질 역할은 더 이상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찌우는 거야? 빼는 거야? 찌우는 거야? 찌우기로? 새로운 캐릭터를 찾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우 다행이다. 그래도 잘하셨다. 그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물. 진짜? 계속 물만 마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오로지 물만 마셔 됐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정말 안 좋은데요.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일주일 만에 몇 킬로 빼실 거야 그럼? 많이 빠질 거예요. 물만 마시면. 10킬로 넘게 빠졌어. 12킬로 정도? 물만 마셔온 덕분에 몸무게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아니 근데 물만 마셔 빼면 안 돼. 아 위험한 다이어트를 계속 하셨구나. 안 돼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는 제 모습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근데 몸엔 안 좋은데 되게 뿌듯하거든요 사실. 그치? 빠지면 예쁘니까.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진짜? 뽑았네? 진짜? 다른 사람이 됐네요? 진짜? 우와. 남부럽지 않은 몸매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와. 그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 진짜 그런가 봐. 어머. 싫어. 안 된다. 아유. 진짜 헐랭이 캐릭터 할 수 있어. 이야. 어떡해. 저는 이제 더 이상 근본 없는 뚱보가 아니었어요. 우와. 새로운 역할로 무대에 오르며 조금씩 자신감도 되찾아갔죠. 그리고 어? 어? 여자친구 생겼나 봐. 오. 오. 프로포즈. 나랑 결혼해 줄래? 와. 와. 운명처럼 만난 인생의 동반자까지. 그래. 제 인생 최고의 리즈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좋다. 리즈가 왔구나. 잘 되셨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근데 지금 마지막에 7년이 지난 지금 어떤 네. 모습일지 지금 궁금했는데 여기서 끝이 나버렸어요. 아 이렇게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다. 어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어머! 와 리즈 시절! 와 정말 날씬하시다. 오 멋쟁이셔. 멋지다. 네. 진짜 마르셨네. 마르셨는데요? 네. 지금 리즈 사진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설마 처음으로 원상복귀를 하셨나? 아 사진 속의 우리 의뢰인이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저 문을 열고 나오실지. 자 줄여주는 비서들 오늘의 의뢰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귀여우셔. 제가 담당할 의뢰인 윤기석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포즈 똑같은데? 야, 포즈 똑같다. 진짜 얼굴은 있어. 약간 두꺼워졌어. 이렇게 포토샵으로 늘린 느낌이야.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저는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요. 오, 진짜 느낌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 죄송하지만 이게 여기 너목부 아니거든요. 여기 너목부 아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에 모시기에 앞서서 정확한 다이어트 솔루션을 위한 윤기석 씨의 현재 몸무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기석 씨는 체중계로 올라가 주세요. 피할 수 없는 이 순간. 우리 기석 씨가 리즈 시절에 몸무게가 78kg이었습니다. 지금 몸무게는 얼마나 달라지셨을지. 네, 윤기석 씨의 몸무게 현재 119kg입니다. 119네요, 119. 119를 보니까 무슨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119. 지금 41kg 증량하셨어요. 41kg요? 지금 몸무게마저 살을 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9입니다. 자, 솔루션 후에 체중 감량을 저희가 약속드리면서 이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줄여주는 비서들 오늘의 의뢰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개그맨을 꿈꿨던 남자 35살 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좀 톤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딱 예능 톤이에요. 우리 쪽이에요. 느낌이 비슷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긴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약간 성시경 선배님의 이미지가 보였었는데. 근데 저는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잘 맞았어요. 느낌 있어요. 네. 어머. 있어. 진짜? 있어. 아, 제가 예전에 성시경님 닮은 걸로 이제 방송을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로? 아, 히든싱어? 네. 그때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사이즈가 자라나긴 했지만 네. 눈꼬리라든지 약간 순한 인상의 안경 끼신 모습까지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뭐야? 예? 누구야? 누구야? 예? 누구야? 누가 성시경 씨예요? 진짜 모르겠다 이거.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닮았네.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둘 다 성시경 아니에요 지금? 아 왼쪽이 윤기석 씨? 아닌가? 오른쪽이 윤기석 씨? 누구야? 왜냐면 좀 더 어려 보이거든? 누굽니까, 기석 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진짜? 오른쪽이 기석 씨예요? 예. 저게 가수 각도인데, 저게? 야, 근데 눈 감은 모습이 똑같다. 아니, 근데 손 모양까지 똑같이 따라하셨는데? 손도.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근데 우리 기석 씨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요요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얼핏 보니까 그 물로 다이어트 하시던데. 그러니까. 기석 씨. 네. 좀 얼마 만에 요요가 온 겁니까? 그때 요요는 3분 만에 바로 왔습니다. 3분이요? 3분이요? 이게 개그맨들이 이게 문제야. 약간 진정성이 3분 만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3분 뭐야? 아니 솔직하게 그때 제가 물을 먹고 10kg 이상 감량을 했는데 먹고 배고파서 컵라면을 두 개를 끓였는데 먹자마자 바로 5kg가 찌더라고요. 왜? 진짜로 물 다이어트를 하고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 컵라면이었지. 사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원장님? 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최악!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물만 먹게 되면 붓기 제거가 되고 잠깐은 체중이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칼로리가 없는 물만 섭취했을 때는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금방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게 되고요. 긴 시간 동안 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전해질 장애를 유발해서 폐부종이나 뇌부종이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너무 겁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망까지는 저희가 게스트분도 지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예, 괜찮으세요? 어, 예. 아, 다행히 지나간 상태니까 예, 그렇죠. 어, 앞으로는 예. 절대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내분께서는 좀 그때의 모습을 좀 그리워하거나 예. 나 리즈 시절 때 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좀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를 사기 결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이 말씀을 그러니까 심하신 분들은 심하신 분들 웃자고 웃자고 아 실제로 사기 결혼이라고 많이 듣긴 했었거든요. 그걸 왜 받아줘요 계속? 아, 어머니 다 받아주지 마요 기석 씨. 아 왜냐면 첫 만남 때 와이프가 저를 이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어, 그럴 수 있어요. 그치, 그치, 제가 그치. 고백을 받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살 뺀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살 찌면서 했을 때 예전에 어, 첫사랑 오빠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뭐 건강하게 이제 뺄 거라서 예 네, 앞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네. 그 옛날에 첫사랑하던 그 과거 오빠를 어. 다시 만나게 해줄 겁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설레겠구만. 자, 한비서 오늘도 의뢰인의 일상을 좀 따라가 보셨죠? 네, 다이어트는 과, 다이어트는 사이언스죠. 살찌는 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살이 쪘는지, 평소 기석 씨가 어떻게 생활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예. 보시죠. 오, 집이에요? 어, 단독주택에 사시네. 오, 예뻐. 아직 신혼이시구나. 아. 일어났어? 요 모습은 저도 좀 익숙한 장면이네요. 아니, 아직 다 안 잤어. 안녕하세요. 저는 윤기석 씨의 와이프 이선화입니다. 아, 사모님. 제가 보기에는 좀 게을러요. 좀 잘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뭐라고 하면 그냥 앉아있고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기석 씨 VCR 나오자마자 땀을 흘리시면은 일어났죠. 진짜. 왜? 아 일어나. 나 오늘 출근 안 하는데. 청소 좀 해놔. 네, 애교가 많으시네. 좀 이따 올게. 아 이따 갔다 올게. 알겠어. 좀 갔다 와. 어, 어 먼저 떠나시고. 아, 출근하러. 어머 갔는지 확인했어. 확인하려고 일어나셨어. 아유 행복해 보이신다. 자유롭거든. 저 시간이 가장 꿀 같은 시간이죠 또. 아 배고파. 오늘 뭐 먹지? 간단하게 햄버거. 아이고. 햄버거야? 어? 첫 끼 햄버거 가나요? 음료는 또 제로야. 빨리 와라. 내 모습도 오버랩 되네. 아 너무 비슷하다 저랑. 아침 식사인 거예요? 네, 간식으로. 그래. 아~ 간식이요? 햄버거 두 개인데? 다들 보니까 아침 메뉴가 쉽지 않은 메뉴들이에요. 맞으니까. 근데 지금 아침부터 드시는 음식의 종류에 좀 문제가 있어 네. 보입니다. 어머. 행복, 찐 행복이다. 아유, 아유. 아~ 나 아무도 부럽지 않아. 아~ 진짜 먹을 텐데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와. 햄버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친구?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친구가? 친구를 먹어요. 햄버거가? 우리 먹어. 어머. 아이고, 아, 케찹 넣으시구나. 소스 좋아하시는구나. 야, 좋다. 햄버거를 구겨 넣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저게 킹이라서 네. 큰 사이즈거든요. 일반 사이즈보다 훨씬 아, 크죠? 네,
한 입을 밀어 넣었어. 어떡해. 아, 밥 먹었어. 근데 감자튀김 있지용.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지금. 안됩니다. 정말. 음식도 거의 남기질 않으셨네요. 9시 40분이잖아. 몇 시에요? 진짜? 15분 만에 두 개 세트 다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마신 거야. 오, 이거는 폭식에 가까운데요? 아니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가 너무 푸드파이터 그러니까. 느낌이야. 사실 햄버거 두 세트를 정말 15분 만에?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기석 씨가 살찌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조금 빠르게 먹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 좀 많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빠른 식사 속도와 폭식, 현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현재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두뇌가 충분한 열량이 체내에 공급됐음을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아, 식사를 그만해야겠다는 신호를 뇌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그런 신호가 보내지기 전에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계속 먹게 되니까 그러네. 어떤 과다한 식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빠른 식사와 폭식 두 가지가 모두 다 공이 체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식습관이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이 안 먹으려면 천천히 좀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 누구 왔는데? 오. 어떻게? 아내분. 어휴, 햄버거 배치야, 햄버거. 근데 자연스럽다. 저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셔. 왔어요. 아, 뭐해? 응? 뭐 했어? 응? 뭐 했어? 뭐가? 5년 내내 뭐 했어? 나? 어. 햄버거 먹고. 어. 또 뭐 먹고? 문화생활 좀 하고. 뭐 문화생활? 유튜브 봤어? 먹방 봤어, 먹방? 아. 안 봐도 미디어시네, 보니까. 우리 좀 이따 제육볶음 먹을래? 제육 먹을래? 제육볶음. 우리 요리도 해주시나 봐요. 아니 왜냐면 햄버거 늦게 하니까 조금 어. 칼칼한 거 먹어야지. 근데 아내분이 엄청 사랑스러워하시네. 알겠어. 귀여워하시네. 가자. 오빠가 제육 맛있게 해줄게. 알겠어. 갑시다. 직접 가세요? 요리도 해주시나 봐요. 지금 줄여주는 미소들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진짜? 예. 오, 멋진데? 배달 음식이 아닌 네,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봐서 직접 요리. 여기 뭘로 살지? 이거 사는데 한 근 정도 된다. 보통 200g이 1인분이죠? 이게 500g이잖아, 지금. 몇 개 사실까? 어? 네. 이거 다 먹게? 저기 한 끼는 아니죠? 한 끼 먹을 거 사고 한 끼? 네. 한 끼 먹을 거 사고 한 끼? 네. 한 끼예요? 10인분인데 지금? 한 끼 2kg라고? 원래 한 팩이 응? 이제 1.5kg 한 팩은 온 가족용 아닌가요? 왜? 아니 지금 먹는 양도 상당하신 것 같아요. 못 먹어 이거. 아, 두 개 빼, 두 개 빼. 아니야. 잠깐만. 내가 일단은 진짜 세 팩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너무 확신에 차 있으셔가지고. 저 어떻게 다 먹어? 왜 못 먹어? 자, 고기는 오빠 믿어. 진짜 고기는 전적으로 오빠 믿으면 돼. 그래, 알겠습니다. 가져봐. 오케이. 알았어. 1.5kg 이상은 한 번에 못 먹는데. 저 잔치할 때 그렇죠. 사는 양 아닌가요? 잔치. 잔치. 야. 일단 양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도 많이 움직이시는데? 움직이시는데? 운동량이 너무 많으신데?
오, 팔도 뒤로 가시네. 저 정도면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거야. 예. 유연한 편. 예, 유연한 편. 유연한 편. 2kg의 제육볶음 만듭니다, 아유, 이제. 진짜. 저거면 우리가 몇 주 먹으면 오기 안 같은데. 진짜, 와. 일단은 밑간을 해야 되니까. 어? 근데 뭐에 그렇게 많이 넣어요? 설탕? 스테비아, 스테비아. 아, 스테비아? 그럼 대체당. 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단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단맛을. 오빠! 응? 아, 몇 스푼 넣는 거 뭐야 이거? 다섯. 왜? 여보, 이거 스테비아야, 0칼로리. 아, 둘이서 꽁트하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왜, 왜, 왜? 아니, 몇 개를 넣어? 아, 여섯 스푼. 아유, 고기에 눈 내리네.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이거? 고기가 많잖아. 고기보다 더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설탕 맛 고기죠? 설탕이 안 져서 다행이긴 한데 단맛에 익숙해진 건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일단 진간장으로 이렇게 얘도 하나. 아이고, 간장에도. 어? 달고 짠 걸 좋아하시는구나. 철저히 계산된 거야. 아, 그래? 응. 걱정되시나 보다. 일단 나 신경 쓰지 마, 빨리 가.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아, 먹을게. 들어가. 아니, 짠 게 그렇게 안 좋다고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단짠, 단짠. 짤고 달고 문제다. 와. 와. 야, 저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와, 그러니까. 와. 아니. 참 냄비째. 우리 야채 추가해야지. 와. 양념까지. 하나. 오, 맛있을 것 같아. 네, 맛있을 것 같아. 끝장난다, 진짜. 냄비 지금 모자란 거 아니에요? 와. 손이 크시구나. 와, 오늘 진짜 행복하다. 와. 아. 와. 오,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주 맛깔나는 색깔이네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지금 아침에 햄버거 두 개를 드신 진짜. 상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맞아. 맞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야, 마당 있으시구나. 와, 와, 저 제육산이네, 제육산. 드라마 같아. 진짜. 어머, 와, 고봉밥. 또 다른 산이 있네. 야, 고봉밥 진짜 오랜만에 본다. 게다가 완전 흰쌀밥이에요. 웬일이야. 탄수화물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잡곡밥 이렇게 바꿔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네, 조금만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흰쌀밥 입맛이시죠? 그쵸.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약간 캠핑 온 것 같겠다.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계속 들어가. 음식이. 진짜 맛있다. 맛있다. 봐봐. 설탕 아까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넣은 거. 응? 지금 먹을 때 단맛 그렇게 안심하잖아. 조금 나. 응? 그리고 스테비아에서 0칼로리거든? 근데 왜 그래? 근데 왜 그래? 내 몸은 이전에 다른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건강한 식단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식사량도 많으시고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진짜. 근데 저기 쌈채소만 좀 곁들여 드셔도 괜찮을 텐데요. 양배추 삶은 거 이런 거 괜찮거든요. 맛있다. 아, 진짜 잘 드신다 근데. 양파랑 먹으니까 맛있어. 쌈 싸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 야채도 안 드신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계속. 진짜 잘 드신다. 기본적으로 잘 드신다, 진짜. 한번 먹을 동안 한 여섯, 일곱 번 먹었지, 방금. 오빠 이럴 땐 참 빨라. 평소에 느리다가 먹을 땐. 다 먹었네. 와. 진짜 다 먹었어. 진짜 이야. 다 먹은 거야? 2kg를 다 드신 거야. 진짜? 리얼? 한 5, 6인분 됐는데. 윤기석 씨의 주말 일상을 살펴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비서분들? 아니, 배가 찼는데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배부름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배가 차서 먹어본 뭐 더 먹진 않고요. 네.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배부른데 맛있어서 억지로 먹는 건 없다. 억지로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아까 저거 먹은 양이 딱 배부른 정도였어요? 딱 좋았어요. 딱 좋았다. 어떡해. 본인 기준에는 과식하는 건 아닌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우리 기석 씨가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데 사실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해야 또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일은 좀 어떨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출근. 자, 이제 일터로 나가시겠죠? 출근하시나? 그럼 지금은 개그맨 활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회사.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통신사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거였구나. 라이브 커머스에 직접 출연도 하시나요? 예, 저희 같이 기획도 하고 출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잘 파실 것 같아요. 그니까. 자, 제 서랍 보면은 간식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할 텐데 정말 놀랍게도 간식이 없습니다. 간식은 없다. 없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좀 칭찬받을 만한 습관이네요. 제 자리의 큰 장점은 탕비실. 네, 탕비실이 바로 앞입니다. 아이, 탕비실 바로 있어서 서랍이 없었던 거 아니야? 간식. 그러네, 간식이 여기 있었네. 여기 보면 빵이랑 딸기잼이랑 버터까지 이런 거를 충전을 해주고요. 아침에 루틴대로 하자면 빵을 하나 굽고 이렇게 이 버터를 싹 이렇게 빵 굽고 다 발라줘요. 이 빵 굽고 발라줍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기에 근데 조금 달달하게 이렇게. 오! 딸기잼. 맛있지. 저맛 알지. 알지. 또 회사 가서 이거 다 공짜잖아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한데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맞아. 제 아침 활력소입니다. 10초컷 하시네. 10초 너무 컷. 빨리 드신다 진짜. 근데 많이 움직이신다. 진짜. 뛴다 뛴다. 뛰기도 하고 처음 봤어 이런 모습. 뛴다 뛴다. 뛰기도 하고 처음 봤어 이런 모습. 저희 줄여주는 비서들 최초입니다. 최초입니다. 예, 지금 출연자가 뛰는 모습. 자, 이제 식당 내려갑니다. 밥 먹으러 갔네요.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없어가지고. 야, 속도 엄청 빨라. 동료분들은 아직 식사 진짜. 중이신데. 뚝배기 다 비우셨네. 포만감을 느끼시기 전에 그릇을 다 비우시는 거예요, 지금. 6분 57초. 10분이 뭐야, 7분도 안 됐어.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씹지도 못하고 삼키게 될 것 같은데. 네. 와, 대박. 지금 간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달달한 거? 저거 간식 아니야. 뭔데? 아이고. 맞잖아. 진짜로요? 이거는 아유. 식사 수준 아닌가요? 식사죠, 햄버거. 저 600칼로리 넘지 않나? 일단 한 입 먹고. 햄버거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맞아요. 위장이 비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공복이. 아이고. 1분 36초? 말도 안 돼.
너무 빠르신데? 거의 대회 나가도 될 수준으로 빠르신데요? 식사를 했는데도 간식으로 뭐 가벼운 간식이 아니라 뭐 햄버거, 토스트 이렇게 먹으면 배가 항상 차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렇게 끊임없이 배가 차 있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아주 몸에 부담을 주는 식습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늘 위가 공복으로 비어있는 상태를 버티지 못하는 습관이 돼서 항상 차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위장장애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결국은 비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조 원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기석 씨처럼 지금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약간 허기진 상태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밥을 먹은 지 3시간이 안 지났는데도 배가 고프다 혹은 갑자기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긴다. 자 이게 바로 가짜 배고픔이다. 가짜 배고팠어. 들어봤어. 이게 진짜로 육체적 허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짜 허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짜 허기에 넘어가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중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석 씨 이렇게 내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신 적은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 어떠셨을까요? 저는 제가 평소에 왜 살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왜 먹는 거는 좀 조금인데 왜 살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제 모습 보니까 맞아. 아 그럴만한 이유가 조금씩 보인다. 예. 많이 반성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아마 좋은 계기가 되셨을 것 같고. 네네. 자 그럼 현재 119kg인 윤기석 씨의 몸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비서. 네. 의뢰인이 살이 찐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윤기석 씨의 건강 상태는 물론 체형, 식습관, 스트레스 결과까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우선은 오늘 이제 상담 진행하기 전에 데이터 측정하는 부분 안내해드릴게요. 예. 근데 이때 많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측정한 데이터 바탕으로 이제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은 붓기도 잘하시고 흡수가 빠른데 배출이 상대적으로 잘 안 되시는 편이시고 원래는 찌게 되면 하체가 좀 더 발달하는 체형이세요. 근데 상체가 찌기 시작하시면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되는 이제 시기인 거예요. 실제 지금 상체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장지방 때문이에요. 내장지방 또 내장지방? 과연? 요거의 표준 범위는 60이에요. 저희가 지금 거의 레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265. 265. 야, 거의 4배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뭐 100 이상은 거의 기본으로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윤기석 씨의 건강 검진을 또 저희가 부탁드렸었는데요. 오 원장님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윤기석 씨는 비만입니다. 윤기석 씨는 비만입니다. 특히 국수비만이 너무 심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기석 씨 미안해요. 아니 저 직구 금지. 직구 금지. 예상하긴 했는데. 변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변하고 약간. 복부 비만이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지방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근육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 그렇구나. 제가 지방이 너무 많아서. 네. 네네. 네. 그래서 성인병이 올 위험이 높고. 비만이신 분이 가지고 계신 현재 문제점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검진 결과 보니 당뇨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지금 바로 당뇨 진단이 역시 가능한 수준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아서 현재 고지혈증 약제 복용도 바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지방간이 발견됐는데요. 흔히 지방간이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만으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사실 술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이 우리나라의 80%로 훨씬 더 흔합니다. 윤기석 씨의 경우 음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오로지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간의 개선을 위해서 체중 감량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계속 밝은 모습이셨는데 마지막에 설명 들으시면서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지금 네.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 일단 지금 느끼는 감정은요. 아 저보다 제 와이프가 이걸 알면 너무 충격일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같이 쭉 살 텐데 제가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와이프가 더 고생일 거라서 와이프 덕분에 제가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또 맞아요. 많이 좋습니다. 지금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석 씨를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 알아봐야죠. 한비서 네. 공개해 주시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리즈 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한 윤기석 씨의 맞춤형 솔루션은 바로 생체 리듬을 바꿔라, 그리고 체온을 높여라. 체온? 입니다. 우리 기석 씨의 몸 상태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살찌는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생체 리듬 바꾸기. 기석 씨의 생활 리듬은 좀 정상이지만 몸은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기석 씨의 대사 능력이 밤에는 잘 자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기석 씨는 반대의 경우예요. 우리 기석 씨가 좀 자기 전에 그 휴대폰 보는 습관 있잖아요. 맞아. 그거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도 자제해야 돼, 진짜. 두 번째가 체온 높이기입니다. 이거 궁금해. 기석 씨가 몸 안에서 순환 배출이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체 쪽이 좀 잘 붙고 찌는 체형이거든요. 체온을 좀 올려서 몸을 순환과 배출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 감량하는 데 많은 좀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도 좀 반신욕, 족욕 같이 좀 체온을 높이는 활동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야, 역시나. 기석의 AI다운 전문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각오 한 말씀씩 들어봐야죠. 기석 씨부터. 인간한테 이제 세 가지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 번의 기회. 예.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 사랑하는 제 와이프랑 결혼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이 기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 예쁘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앞으로 사랑하는 와이프랑 부모님이랑 같이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뭉클하다. 뭉클해, 지금 진짜. 뭉클해. 사실 우리가 기석 씨의 리즈 시절을 봤잖아요. 봤습니다. 받고 그 행복한 시간을 좀 다시 되돌려드리고 그 리즈 시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한번 줄여드리겠습니다. 제 2의 성시경 기대하세요. 나이스. 자, 기석 씨의 애프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3개월 후에 제2의 성시경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 자요. 잘 자요. 소화시키고 자요. 윤기석 씨, 나와주세요! 기석이 형, 제발! 제발! 나오세요! 궁금해! 이게 담당이니까 진짜 기대되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이렇게 아침에 기상을 하고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건 체중을 잽니다. 오, 112.8. 5.5kg 감량.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체중을 재고 식사를 합니다. 운도 온수. 윤기석 씨의 맞춤형 솔루션은 체온을 높여라. 자리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습니다. 전 순댓국 먹고 왔는데. 냄새 좋다. 진짜 좋다. 아, 그랬어요. 서리태. 볶은 서리태. 군것질. 오? 오늘도 따뜻한 물로 시작을 합니다. 진짜 놀래키고 싶다. 뭔지는 꿈에도 모르겠지? 언제 오셔?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간점검차 왔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계획한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정말요? 계획을 좀 하고 오늘 말 나온 김에 혹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전 너무 감사하죠. 기석이요? 저도 편하게 한혜라고. 한혜야. 가시죠.
아니, 여기 와도 되나요? 되죠, 형님. 일단 앉으십시오. 오, 아유. 아, 여기 와도 되나요? 식단에도 사실 단백질 먹는 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적정량의 단백질을 또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거고. 오늘 양은 어떻게 좀? 단백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기는 200g. 아, 200g 정량으로? 그렇죠. 와, 맛있다. 녹는다, 뭐가. 아, 너무 부드럽다, 그죠? 이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비계부분이라서 제가. 근데 확실히 VCR에서 봤던 기석이 형은 조금 진짜 빨랐거든요? 정상 수준으로 논 것 같아요. 이게 배 차는 시간이 그때 15분이라고 해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많이 씹고 맛을 이제야 음미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음미를 하면서 천천히 너무 잘 먹고 계세요. 한 점만 더 드세요. 두툼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역시 긴장감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 와, 나 최대한 자연스럽겠는데. 와, 잘한다. 아,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 목표 체중을 향해서 파이팅! Let's go, let's go! 가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무조건 쉽습니다. 미안해. 아유, 세상에. 좋은 냄새 난다. 좋은 냄새다. 우와. 아유. 작심하고 계세요. 식욕이 땡길 때마다 네. 이 옷을 보듬으면서 식욕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꼭 내가 입는다. 꼭 입어줘. 꼭 아침마다 나의 이 다짐하게 되는. 이 보니까 하나도 안 배고파져. 엄마 다이어트의 원동력. 그치? 나중에 내가 여기 착. 영등도 홍보대사. 오늘도 관리 받으러 왔습니다. 다 익었어, 다 익어가. 우와! 줄여주는 비서들, 오늘이 바로 3개월간의 다이어트를 마친 윤기석 씨를 만나 뵙는 날입니다. 자, 근데 중간 점검 때 보니까 우리 한비서님. 네. 늘 사이언스를 외치셨는데 네? 이번엔 사이언스가 아니라 그냥 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아무래도 제가 또 래퍼 출신이기 때문에 네, 플렉스를 보러 가봤죠. 네네. 예, 와, 여기 네. 여러분들. 예. 오. 왜요, 왜요? 투자이스 사이언스. 저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예예, 바로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와, 기대돼. 오, 자신감 뿜뿜. 자, 과연 성시경 씨를 닮았던 리드 시절의 모습을 되찾으셨을지.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니, 진짜 성시경 씨 나오시는 거 아니야? 아유, 우리 기석이 형님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자, 세 번째 1인 윤기석 씨 나와주세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쵸. 햄버거를 구겨 넣었어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지금? 누워? 아이고. 아니야. 내부종이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와이프가 더 고생일 거라서 그 옛날에 첫사랑하던 그 과거 오빠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겁니다.
지경이 형! 어, 진짜로 성시경 선생님 더 보인다. 우리 기적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살 어디 간 거야? 살 어디 갔어? 아니 진짜 많이 빼신 것 같아요. 그 리즈 때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집 마당에서 제육볶음 먹던 사람 없어졌네. 와. 아, 얼굴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아직까지 축하하기 이릅니다. 왜요? 왜요? 몸무게까지 직접 확인하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니 얼마나 놀래키려고. 아니 우리 전문가 선생님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아니 우리 윤기석 씨 원래 모습에서 거의 초등학생 한 명 정도는 지금 빠져나갔다. 그럼 맞아요. 와. 정말 저는 비서단 여러분과 컨설턴트의 그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한 뭐 무엇보다 제일 노력하셨을 윤기석 씨의 어떤 그런 노력에. 또 감사를 표하고 싶고 축하드린단 말이에요. 오 원장님의 칭찬은 정말 감동이야. 진짜. 자, 그럼 이쯤에서 또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몸무게는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우리 한 비서가 얼마나 또 줄여드렸을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몸무게. 우리 3개월 전에 우리 윤기석 씨, 우리 기석이 형님의 몸무게는 119kg. 119였죠. 119였어요. 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네. 과연 현재 몸무게는 어떻게 될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여주는 비서들의 세 번째 의뢰인 윤기석 씨는 체중계로 올라가 주세요. 과연? 궁금해. 역시 현재 몸무게 95.3kg. 이전보다 약 24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야, 24kg. 와, 많이 빠졌다. 야, 대박이다. 아니, 3개월 동안 24kg면 진짜 큰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한 달에 8kg씩. 야, 저 뿌듯한 표정 보세요. 형이 뭐 안 하신 거죠, 지금? 안 했어요. 보톡스 아무... 맞으신 거 아니죠? 아무도. 지금 완전 가림. 가림 그 자체. 거의 송곳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너무 잘생기셨다. 그러니까. 자, 보여주세요. 와! 3개월 만에? 와, 얼굴 반쪽이야. 딴 사람인데? 옆구리 살이 다 빠졌잖아요, 지금. 진짜? 옆구리 살이. 자, 우리 기덕 씨 몸무게를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예. 아~ 제가 결혼했을 때도 두 자릿수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분이 신랑 입장할 때만큼의 너무 지금 좋은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떡해. 왜 이렇게 감동이냐. 아, 나 진짜. 감동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3개월 동안 우리 기석이 형님이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일 재밌어. 맞아, 눈바디. 네, 한눈에 볼 수 있게 눈바디 사진으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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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만에? 와. 대박이죠. 아니 얼굴 봐봐. 그러니까. 와, 얼굴 반쪽이야. 와, 부피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살이 다 빠졌잖아요. 지금 튜브 살이. 딴 사람인데? 난리 났네. 옆선 보십시오, 옆선. 와, 옆선 대박. 확 티나죠. 와, 아니 이게 3개월 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 옷이 같은 사이즈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티셔츠가 되게 팽창되어 있는 느낌인데 헐렁한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눌러놓은 느낌이야. 네. 완전 강화졌어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형님 좀 어떠십니까? 저는 맨날 보다 보니까 이게 잘 빠지고 있는 건가? 계속 아직도 뺄 곳이 많은데 했는데 이렇게 이전에 사진 보니까 어우 너무 좋네요. 다시 한 번 더 더 살 빼고 싶은 더 동기부여가 더 생기고. 맞아요. 저도 같이 해봤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지날 때는 그냥 제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비포 애프터 딱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다니까? 어우, 좀 놀랍네요. 완전 달라지셨어요. 우리 윤기석 씨의 다이어트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체성분 분석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내장 지방이 얼마나 빠졌을지. 네. 궁금하다. 오른쪽에 내장 지방 단면적 그래프를 보면 오, 그러네. 현재는 147.4로 현저히 줄었고요. 가능해요? 이야, 60이 우와. 빠졌어. 대단하죠? 체지방량도 보시면은 34.1로 줄었어요. 와. 감량한 몸무게 거의 대부분을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에서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절대적인 몸무게보다 사실 기석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았어요. 지금 바로 당뇨 진단이 역시 가능한 수준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아서 현재 고지혈증 약제 복용도 바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심각했었어. 조금 심각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물론 제 건강이긴 하지만 제 와이프가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건강검진 결과 3개월 전 거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왜? 네. 그러면서 아 이번 기회에 진짜 건강해져야 되겠다. 네. 같이 함께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체중 감량 후에 개선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 원장님. 이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윤기석 씨의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 윤기석 씨의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 모두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 모두 좋아졌습니다. 당뇨 수치 모두 좋아졌습니다. 당뇨는 기존에 약을 먹어야 될 수치였는데 현재 완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고지혈증 수치도 현재 정상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이게 제일 감사하다. 와.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그러니까. 건강이 정말 좋아져서 건강을 되찾은 거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제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진짜 저였으면 이렇게 감량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기서 끝난다고 해서 다이어트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계속 앞으로 꼭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빠 아직 멀었어? 뭐야? 자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기석이 형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잡지마 여기 선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맞아! 와, 대박! 파티 이제. 우리 테이트 가자. 그래! 와, 너무 좋다. 내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건강해져서 좋아. 맞아.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 다이어트 해가지고 더 건강해지자. 그래. 하나, 둘, 셋. 파이팅! 의뢰인이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요. 오늘 정말 역대급입니다.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아, 블로거인가 보다. 인플루언서시구나. 아, 사실은 보정사진입니다. 심각하죠.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SNS에 같은 제 모습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울에 비친 모습에 살고 싶어요. 왔어, 왔어, 왔어. 오셨다. 아, 미쳤대. 빵이한테 없어? 편의점에서 한 입 먹을까? 한 입 먹을까 나왔어. 어이구, 이거 뭐야. 갑자기 앞접시를. 위기다, 위기다. 이거 큰일 났다. 너무 현재 모습이 궁금해. 진짜. 궁금하세요? 네. 즐겨봐 너의 세상. Play the next. 채널 A.